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로마 요법. 저희들이들 이렇게 챔 박사님 이번에 저기 미팅에서도 챔 박사님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네네. 조금씩 드시는 거 저희들이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또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네. 한절기니까 써마이더 가족 여러분께 한번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정수기 제일 뜨거운 물이에요. 네. 제일 뜨거운 물인데 오 뜨겁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부어볼게요. 네. 네. 그러면 이 정도 일단 한번 부을까요? 네. 네. 그리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준비 먼저 네. 하고 준비 먼저 하고 네네. 네. 이거를 갖다가 이거 에센스 오일이잖아요. 네네. 캠퍼 들었고 유칼립투스 그죠? 이거를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톡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 김봉사님 한번 네. 저기 이거 뭐 짠하고 어떻게 먹으라는 네네. 거는 아니고요. 이거를 한번 코 끝에다가 갖다 드시고요. 숨을 한번 들어 마셔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네. 코로만 네. 하지 마시고 입이랑 코랑 같이 들어 마셔주세요. 와. 그럼 이러한 이제 오일 아로마 요법이 네. 기관지를 타고 너무나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코로 들어 마시잖아요. 코가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면서 눈도 좀 시원하고 저는 겨울 되면 요거를 좀 많이 하는데 되게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저는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라서 겨울 되면 이렇게 비염이나 그러니까 코가 막힘, 그쵸? 목 막힘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나면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밤마다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러면 이 물은 어떡하냐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해서 마셔요. 네. 그래서 그거는 써마이더 가족 여러분은 편안하게 이렇게 가끔 좀 밤에 이렇게 요즘에 한절기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요법이라고 해서 저는 오히려 뜨겁게 뜨거운 물에다가 오일을 하고 냄새를 향을 맡으면서 같이 마셔요. 저도 그러거든요. 차 마시듯이 그냥 마시면서 그럼 우리도 켈리가 실제로는 네. 음료지만 그러니까요. 향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너무 제가 아까워서 그냥 네, 조금씩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코로 이렇게 네. 마셔주면 심신의 안정도 되고 눈이 아마 정말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눈을 많이 쓰고 네. 힘들 때 편집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눈이 편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는 이걸 좀 이렇게 들어 마시면 눈물이 살짝 난다던가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제가 항상 저번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지만 캠퍼, 유칼립투스, 계피유, 네. 이 멘톨 이런 식물성 오일들이 정말 좋거든요. 심신의 안정.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복방으로 돼 있는 오일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이 작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네.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는 차처럼 좀 식으면 저는 그냥 조금씩 마시거든요. 김봉사님은 다 마셨어요. 김봉사님은 원래 좋아해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타가지고 그냥 코에다가 마셨다가 했다가 분이 이렇게 그냥 마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따라해보실 분은 또 따라하셔도 네 실제로 제가 네.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거나 이렇게 환절기 갔을 때는 목이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요. 코가 답답했기 때문에 정말 저에게는 최애템이에요. 항상 그러니까요. 없으면 안 되고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렇게 추천해 주더니 그러니까 코가 막히신 분들, 비염이 있는 사람들 추천해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좀 코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힘이 들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렇게 오일 요법을 해서 아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 뜨거워서 못 먹었는데 김봉사님은 다 마셔버렸네요. 네. 어쩜 좋아, 엄청 시원하시겠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저 한 방울만 더 타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아예요? 네. 아 진짜 네. 아 너무 진짜 이거는 네. 안 해보신 분 있으면 네,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정말 네. 해보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절기 때 또 어떤 정보로 우리 써마이더 가족 여러분께 도움이 되나 생각하다가 네.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 또 이렇게 좀 그냥 그대로 저희들이 알려드리면 혹시 따라해보신 근데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시고
아, 참 심신이 편안하다.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요즘 잊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그렇죠. 한번 또 꺼내서 또 환절기 해보시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김부사 이 컵이 더 예쁜데 여기다가 부어서 한번 탔으니까 어차피 네. 오 이제 똑같아졌네요. 네. 저희들 어떻게 좀 건배해서 좀 마시면서 맞춰볼까요? 네네. 네. 환절기 때 썸라이드 가족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네. 네 코로나도 또 조심하시고 네. 네 항상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네. 건강을 지키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들의 다이어트는 죽을 때까지더라고요. 정말 정말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시고 네. 또 겨울철 이렇게 아로마 요법에서도 더욱더 건강하고 네. 활기찬 생활을 네. 하시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찍어봤고 네.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맛있는데. 오 맛있네.